민물 수위가 가장 높아지는 백종사리 대조기를 맞아 소래포구에 침수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5시 51분 인천의 조이는 960cm까지 높아졌다가 이후 점차 낮아졌지만 내일 아침 6시 29분에는 967cm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소래포구와 중구 인천 수협 일대에 침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주의를 당부했으며 남동구는 내일 새벽부터 소래포구 해안가 주변을 통제한다고 밝혔습니다.